예, PC 앱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까지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PC 앱 메인 그리드 시스템 방안선을 말하는데 일정하게 간격에 맞게 일정하게 균등한 그런 느낌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의 방안선 그리드를 보듯이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표와도 비슷합니다. 표와도 비슷하고요. 자, 보면은 우리 앞 시간에 제한된 화면 내에서의 레이아웃들을 비율에 따라서 분할한다거나 문제 없어요. 비율에 따라 단 마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테두리 역시 보더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서 일일이 50%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비율로 분할하는 걸 처리를 해봤거든요.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33.33%도 마찬가지고요. 25%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W3Schools.com이라는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은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CSS 이렇게 누르게 되면 CSS가 있고요. 여기 말고도요. 그리드와 관련된 부분은 부트스트랩 그리드 혹은 자바스크립트 계열인 그 jQuery 그리드 이런 쪽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은 화면 중간 정도에 보면 그리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링크를 걸어드렸죠. 여기에 그리드와 관련된. 자, 들어가 보시면 얘가 기본적인 얘고요. 화면 크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이런 개념으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컨테이너는 모든 물건들을 담아놓는 어떤 상자 같은 느낌을 말해주는데, 지금 이거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반응형 웹처럼 1, 2, 3, 4가 옆으로 나열되어 있네요.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브라우저가 좀 지원을 안 해주네요. 자, 현재 있는 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드 시스템의 어떤 원리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W3Schools.com에는 그 Try It Yourself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 너비에 따라서 틀리게 보이는. 자, 지금 보면은 그 제가 쓰고 있는 이 브라우저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지는 않아서 내용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있는 그 핵심은 여기에 있는 그 오토 그리드 다시 템플릿 다시 컬럼스 해놓고 오토 하게 되면은 화면이 네 개로 분할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꾸며놨던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드림위버에서 제가 정리한 예인데요. F12를 눌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들어놨던 내용입니다. 화면을 두 개로 나눴고요. 주고 싶은 그 패딩도 줬습니다. 마진도 줬고요.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를 한번 보자면은요. 랩이라는 애는 전체를 감싸는 애입니다. 어디 있나요? 바디 밑에 있습니다. 바디 밑에 구분해 놨고요. 붙어 있네. 자, 랩 스타트라고 해서 좀긴거 같아서 랩 스타트, 그 다음에 랩 엔드라고 해서 맨 바닥에 구분해 놨습니다. 뭐 슬래시로 두 개를 하셔도 무관하겠죠. 자, 그 구성되어 있는 안쪽의 내용을 볼게요. 머리끌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랩이라는 애는 이제 화면에 제가 90%를 설정했기 때문에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90% 마진 0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색깔은 넣지 않았는데 90% 화면의 비율에 따라 예, 여기서 나타났네요. 축소되거나 확대되더라도 화면의 비율에 따라 50%씩 유지를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큰 화면 안 쓰잖아요. 그죠?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형에도 써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씩 배열되어 있는데, 어쨌든 얘가 90%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1000픽셀로 두시면 1000픽셀 그대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그리드 다시 컨테이너 3라고 제가 이름을 줘봤습니다. 왜냐면 밑에 4개용, 2개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에 원본에서 제공해줬던 Try It Yourself 그 안에 있는 거랑 좀 틀리게 이름을 개별적으로 줘봤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리드 형식으로 보이게 한다. 이런 내용의 선언 부분인데 낯섭니다. 우리가 쓰기에는 아직 낯선 부분이고요. 자, 갭이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트라이 유어셀프에서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처리했던 부분인데요. 예, 그리드 갭을 10픽셀로 놓게 되면 10픽셀. 자, 지금 화면이 좀 붙어서 실제 내용과 좀 구분이 되기 힘든데, 패딩. 패딩은 글자가 들어간 그 안쪽의 규격을 말해줍니다. 자, 지금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화면이 빔 프로젝트를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림이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갭이라는 건 간격을 뜻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픽셀의 간격을 원한다 하면 갭. 갭은 차이를 이야기해요. 그리드 갭. 10픽셀을 주게 되면 얘는 10픽셀. 제가 좀 많이 줘볼게요. 8과는 10은 거의 비슷하니까 20픽셀에 놓고 저장한 다음에 F12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사이가 20픽셀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20픽셀만큼 밑에 거에 반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에다 준 것 같아요. 20픽셀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상하 좌우의 간격이 갭이라는 걸 주니까 20픽셀만큼 떨어졌군요. 자, 3에다가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만약에 10픽셀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상하 좌우에 10픽셀 정도의 깔끔하게 지금 이제 바뀐 모양이겠네요. 어때요? 그죠? 처리가 되죠? 자,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너비를 제가 여기서 960픽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작아지겠죠? 960픽셀. 예, 지금 제가 확대해서 그래요. 자, 이게 960픽셀입니다. 균등하게, 예, 3개짜리가 표현이 되어 있죠. 만약에 난 3개로 원한다. 3개로 원한다면은, 예, 이렇게 오토, 오토, 오토를 3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제가, 3개 할 때, 2개 할 때, 네 개 할 때, 지금 네 개 할 때 나오고 있죠? 오토가 네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 오토가 두 개로 되어 있죠? 이럴 때 두 개로 표현된 거고. 이거는 공통된 거예요. 공통된 겁니다. 그리드 아이템이라고 해서 디비전에다가 그리드 아이템을 준 거고요. 여기는 독특하게 보더를 줬습니다. 보더. 보더를 줬고, 여기다가 보더 레디어스. 보더의 모서리 부분을 10픽셀만큼 삥 둘룬 반지름 값으로 해서 둥글게 처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둥글게 네모나게 표현이 됩니다. 보더가 있거나 아니면 배색이 있을 때 처리가 가능한 내용이고요. 글씨는 뭐 가운데 정렬한 거는 무리는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 두 개짜리는 두 개로 표현해 봤고요. 만약에 네 개처럼 배열하고 싶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개로 하고 싶다. 두 개였는데 요거를 그냥 복사하셔가지고요. 붙여놓고. 저 이름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름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 이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디비전들을. 근데 디비전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안에는 또 1, 2, 3, 4로 모양을 못 만들거든요. 3번, 4번. 저장한 다음에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1번인데요. 1번, 2번인데 4개를 배치해 봤습니다. 균등하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방법. 자, 이거는 이제 3개로 표현한 방법은 예, 동일한 방법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값을 좀 틀리게 준 거가 있다면은 w3schools.com이랑 틀리게 준 거 있다면은 패딩은 0을 줬어요. 0을 줬고요. 그 다음에 예, 특별히 준 건 없습니다. 패딩을 10 정도 주게 되면은 이상합니다. 자, 만든 거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3번에다 한 거니까 얘가 틀려지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실제 외곽 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좀 차지하는데 얘는 뭐냐? 모르겠어. 패딩을 0을 주셔야지 얘를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외곽을 감싸고 있는,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가요, 큰 틀 하나예요. 랩 같은 개념이죠. 랩 같은 개념이고, 아이템 디비전들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인데,
애들을 추운 것처럼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마치 감싸듯이 안쪽을 오므리게 한것 같은 느낌이 패딩. 안쪽 여백은 패딩, 그 다음에 외부 여백은 마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세 개가 아니라 다섯 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섯 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아, 이름을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컨테이너 하나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얘는 O라고 구분해 봤고요. 오토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이 뒤에다가 공간 만들어주고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가 된대요. 자,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볼까요? 자, 3번, 4번. 아, 4번 어디 있나? 예, 찾았습니다. 그러면 머리글부터 안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머리글이 두목이고요. 컨테이너 4가 얘가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가지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붙이시고, 자, 복사한 부분을 붙여볼게요. 자, 머리글은 그냥 곁들여 들어간 건데 의미가 없죠. 어쨌든 집어넣은 거고요. 컨테이너 4가 아니라 5. 5로 바꿔볼게요. 5, 5개. 이거는 안 바꾸셔도 됩니다. 5개니까 10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해야지 균등하게. 아니면 5까지 하던가. 5까지 하던가. 자, 저장했습니다. 어떻게 금방 바뀌나 볼게요. 자, 열려있는 페이지에서 F5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개가 배열이 됐군요. 하나, 둘, 셋, 넷, 다. 그죠? 자, 무리가 없죠. 그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네, 5개까지 제가 표현한 예였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화면 내 내용 부분을 좀 바꿀 수 있겠고요. 이거는 맨 위에 있는 랩이라고 하는 애가 정확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예, 랩을 제가 100%로 한번 바꿔볼까요? 100%, 100%. 마진은 아직 없죠. 마진은 없는데 100%로 맞춘 결과 이렇게 화면에 맞게 딱 바뀌어 있죠. 화면이 크든 작든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예, 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예, 유능한 웹 퍼블리셔가 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